국립부산국악원이 국악연주단 개관단원을 모집합니다. 피리와 대금, 검은고 등 총 16명을 공개 채용하며 오는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실기전형을 한 뒤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정치후원금 홍보 행사인 너와나 우리가 만드는 정치후원금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정치후원금 제도를 알렸습니다. 영도구 북내 2동 행곡마을 마중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공폐가 부지를 활용한 블루베리 농장 조성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이 지역 화훼농가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1일 지역의 화훼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도병원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 환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좋은문화병원이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뇌졸중 무료 건강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병헌 신경과 김혜진 과장이 뇌졸중과 기억력 감퇴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사전 접수를 거쳐 참가가 가능합니다. 25일 밤 10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부산진구 단감동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단감동 골든스카이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때문이며 사전에 생활용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